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오후에 안양천에 잠깐 나왔습니다.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, 그 한 건축가 여성이 나오더라고요. 한 건축가 여성이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또 그랬는데, 이제 어떤 그 한 건이 실패를 해서 건축사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.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폐교를 사서 한 동네로 이사오게 되었는데, 그 동네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, 그분이. 그러니까 이게 좀 창의적인 일, 창조적인 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대인 관계나 이런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, 다행히 이제 딸을 낳았는데, 딸이 심장이 좀 약해서 오랜 기간 동안 딸을 치료를 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살았던 거죠. 근데 계속 그 자기 생활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,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막 그랬는데, 약을 이제 먹지 않고 이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보통 그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그 창의성을 위해서 뭔가 타인과 이렇게 많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, 오늘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, 이런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자신의 그 인격 속에 성숙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를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한낮 시간인데 여기 물 옆으로 걸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이 지역은 걸을 때는 내가 일부러, 그래도 나무를 좀 심어놔가지고 가끔 그늘이 있기는 하네요. 네.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존중함,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. 타인에 대한 생각과 배려,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, 우리는 자칫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거든요.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오해하는 부분들이, 내가 뭐 망가지고 또 내가 어떤 그 경험을 해야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가끔은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모습에서 절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거. 그러다 보면 나만 망가지는 상관없는데 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거든요. 창의성도 좋지만 타인의 존중, 배려, 그거는 너무 중요하다.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자,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